주말 사이 목포에서는 이미 안전진단까지 받은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들의 불안은 더 커졌고 안전진단을 권했던 정부 역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목포에서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인 서비스센터의 담당 직원을 급파했습니다. BMW 자체 진단에서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까지 받은 차량이 왜 불이 났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겁니다. 현재 긴급 안전진단은 EGR,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부품 내부를 내시경 장비로 확인하고 침전물을 청소하거나 부품을 바꿔주는 식입니다. BMW 측은 서비스센터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둘러댔습니다. 내시경 진단에서 이제 EGR 쿨러에 침전물이 있었는데 그걸 확인하는데 좀 작업자가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안전진단 받은 차까지 불이 나자 혹시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건 아닌지 운전자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주차장 세워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불고 다녀요. 불안해서 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지난 3일까지 3만 6천 대 이상의 긴급 안전진단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BMW 측이 한정된 인력으로 정밀하게 차량을 검사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통상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청소하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1시간 이내로 다 와요. 50대가 들어오면 그게 다 커버가 돼요. 국토부가 안전진단과 리콜에 대한 BMW 측의 대처를 제대로 모니터하고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